고양이? 어, 또 온다, 또 온다. 그래, 여기 또 있어. 또 온다. 나이키 봐봐, 왔잖아, 왔잖아. 우와. 여기 화장품 왔죠? 최근 야옹이 있어. 그거 야옹이. 안녕. 진짜 크다. 야생동물은 거의 다 사나워요. 예. 그리고 올라가면 안 돼요. 예. 여기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된대. 저기 보시면 써져 있어. 뜯기만도 안 되고. 예. 수야, 너 하지 말라는 거 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소발이 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알려줘야죠. 예. 아, 여기 있구나. 서발이 여기서 보면 보이는 거야. 네. 여기 있네. 아, 사진 좀 찍어 주면 안 돼? 어. 눈지 우지 나. 눈지 나. 봐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유리가 두 겹이라서 얘네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 서발. 저기! 어? 얘! 아, 얘 이름 뭐야? 얘 이름 뭐야? 이것은 서벌이에요. 고양이과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동물 서벌. 아프리카 살갱이라고도 또 불려요. 고양이과인데, 네, 맞아요. 고양이과 동물이고 두들기면 안 돼요. 네? 아름다운 눈으로만 봐야 돼요. 아름다운 눈으로. 정 만지고 싶으면은 민간 동물원에 가시면 돼요. 특히 외국에 있는 동물원. 그리고 돈 주고 만지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서 만질 수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얘가 서발. 아, 귀여워. 내가 찍달라고. 완전 고양이다. 네, 이게 고양이과예요. 고양이과. 제가 고양이. 얼른 내려오면 보일 거야. 우리나라에서 어, 저기 내려왔다. 제가 한번 우와, 나온다! 저기 갔다, 저 아래로 갔다. 저 오늘, 저기 오늘. 저기 봐. 어, 되게 예쁘게 생겼다. 사바라켓이 삼고양이랑 교배해서 태어난 거예요. 저기 있네. 여기 있나 봐봐. 여기 있네. 우와, 멋있다, 야. 대장아, 저기 온다. 너무 멋있게 생겼다. 저기 가고 있잖아, 저기 가고 있잖아. 호랑이과가 아니고요, 고양이과예요. 고양이과요? 네, 호랑이도 고양이과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고양이과 치고 물 좋아한다고. 야, 맞다. 이제 가자 또. 호랑이로 가자. 호랑이 두려워서 살아간대. 내실로 들어갔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네, 저렇게 또 나와요. 네. 나왔어. 나왔어. 다시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온다, 온다. 온다. 맞아요. 얘가 가장 많이 돌아다네. 우와, 또. 어, 이거 어디? 우와. 티에 갔어? 우와, 티에 돈다, 티에 돈다. 티에 돈다, 이거 봐, 티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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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누르기면 안 돼. 와, 와. 우리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게끔 너무 앞으로 붙어서 보면 안 돼요. 누르면 안 돼. 서발이에요, 서발. 좋지. 엄마 내가 만약에 같이 있다면 한 바퀴 돌아준다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다가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배려하기 위해서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서로 좀 양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들기면 안 돼요. 두들기면 안 돼요. 두들기면 안 된다고 했어. 두들기들하고 잘 봐봐. 아름다운 부분만 봐야 돼요. 협박, 네, 소리도 지르면 안 돼요. 가자, 가자.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동물들한테 위협적 행동하면 안 돼요. 그건 소리를 지르는 거와 똑같아요. 예.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라 동물원입니다. 본인들도 존중받고 싶죠? 동물들도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돼요. 난간 차트에 올라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그렇게 하면 못 보고잖아요. 그리고 올라서면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돼요. 다쳐요. 주혜가 일어나서 봐. 이제 갈까? 맞아. 두드리면 안 돼. 두드리면 안 돼. 이제 보이나? 이때 보이지? 두들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가까이서 붙어서 보면 안 돼요. 아니요. 근데 이뻐? 많이 내려가? 고양이 아, 얘가 서발이지. 서발이랑 고양이랑 유기견 해가지고 나온 게 사바나키 중에서 삐죽한 거. 귀가 삐죽해. 맞아. 귀가 삐죽해. 네 맞아요. 사바나키. 고양이보다 더 삐죽해. 나만 우리 삐죽해요. 글쎄 쫑긋쫑긋하네. 똥똥한 모자고. 예, 수컷이랑 상고양이 양컷이랑 교배해서 태어난 게 사바나켓이에요. 또 나왔대. 사바나켓을 키우신 분 봤는데요. 영상 보니까
고양이랑 비슷, 크기가 비슷해요. 두둑이면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돼요. 예,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 올라가면 안 돼요. 난간 창대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게 뭐야, 신호? 두둑이면 안 돼요. 두둑이면 안 돼요. 동물들이 아파할 거예요. 동물들 아픈 모습 보기는 쉽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둑이면 안 돼요. 두둑이면 안 돼요. 그냥 눈으로 봐야 돼. 아무나. 치타 말라? 이건 치타 아니야? 뭐예요? 아쉽게도 치타 아니에요. 뭐예요? 치타는 여기 눈 밑에 검은 줄무늬가 있어요. 그것은 태양의 눈부심을 반감시켜줘요. 서발입니다. 서발. 아프리카 살쾡이라고도 불려지고요. 고양이과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동물이에요. 저쪽에서 오랬던 거예요. 치타 같아요, 근데요. 네? 치타 같아요. 치타는 여기 보시면은 눈 밑에 이게 검은 줄무늬가 있어요. 그 속돌에 보면은 눈물을 많이 흘려서 이게 말라서 자국이 생겼다고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렇게. 자는데 어디 있어요? 자는데? 자는데는 차 안에서 지금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 집에 갔어. 저 아내가 내쉬는데요. 저기 안에 있으면은 사육 사람들이 저 문을 통해서 먹이를 줘요. 지나다니면서. 나왔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먹이 주고 싶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동물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 동물원 가려면은 이제 민간 동물원. 입장료를 많이 주고 가 그런 데는 있어요. 그러면 만질 수도 있어요. 스캉크는요? 스캉크는 여기 없어요. 없어요. 스캉크 쪽제비과 동물인데 민간 동물원에 가면 만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금이 비싸. 아니면 외국 동물원을 가든가. 스캉크 없대. 네, 스캉크 없어요. 아니야. 스캉크는 쪽제비과 동물이라서 예. 여기 없어요. 뭐야? 다 먹을래요. 이어피스. 예. 감사합니다. 영아 밑에 봐봐. 이러면 뭐야? 이게 뭐야?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돼요. 다 내려오셔야 돼요. 예. 다른 분들도 다 따라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뭐래? 와. 이거 두드기면 안 돼요. 두드기면 안 돼요. 돈 터치. 두드기면 안 돼요. 가자. 아빠. 아니, 알고 있다.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